초급장신을 해봐. 현아 여기 이렇게 좀 넣어. 좀 더 넣어봐. 잠깐만. 여기를 좀 넣어줄게. 어, 그래서 꾹 뒤꿈치를 꾹 밟아. 아, 저기 약간 아니 꾹꾹꾹 내려고 인디언이 아니야. 약간 향도 쳤는데 뒤꿈치로 꿈치를 다시 눌러봐. 아니 잠깐만 향이 그거를 말 잘 듣지. 뒤꿈치로 하라고 그랬어. 뒤꿈치로 꾹꾹꾹 신발 그래, 완전 공기가 다 빠지게 압착을 시켜야 돼. 돌아가면서 얘를 집어넣어 이렇게. 아, 뒤꿈치로. 어 잘한다 잘한다. 어 현이 양말도 이쁘네. 뭐죠? 애기야 애기 아니야?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구나. 네, 제 좋아해요. 잘하지. 소연 씨도 할 때부터 둘이 마음이 맞았어? 초반부터? 아니요. 지내다 보니까 둘이 친해졌구나. 네, 처음부터 부부합이라 가지고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친했어요. 저희 12살 때 만났어요. 춤출 때 근데 원래 저는 유리랑 듀엣 할 줄 알았어요. 소녀시대 하기 전에. 춤을 잘 추니까. 저 소녀시대 때도 멤버들 중에서 둘이서 많이 이렇게 막 팀 다른 그렇지. 소녀시대 말고 다른 팀으로 이렇게 세팅 같은 걸 좀 많이 해봤어요. 두 명이서 데뷔할 수도 있었고 세 명이서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거의 그러면 만난 지 18년 된 거네. 진짜 그랬어. 진짜 그랬어. 찌긋하다 그죠? 가끔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맞아. 이런 식으로 보자. 유리야! 방송할 때만. 팀을 해서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. 유리야. 됐어. 했네. 어, 잘했다. 자, 이렇게 했지. 했네. 어, 그래? 한번 만지면 알 거. 그러면... 한번 더. 어허. 됐어. 탁 눌러주세요. 칼을 탁 눌러주세요. 손가락 숨가쁘지 말고. 됐어. 된 거야? 어, 된 거야. 이렇게 나온 거야. 네가 만든 거야. 이제 좀 틀어주고. 어, 이제서 이제 발효시키면 돼. 많이 또 해야 돼. 와 아까 먹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있어. 만드니까 의미가 있었겠네요. 그치? 아까 마실 때 그치? 깸성이 있네. 하나 둘 셋! 딱! 열어 오픈. 잘 들어왔어. 오 잘했다. 아 이쁘다. 이거 따라가야 돼. 아유 젊은이들이 오니까 좋네. 어머니 좀 쉬세요. 기운도 좋고 좀 쉬셔요. 할 일도 없고. 우리 거 하고 나서 잣 까는 일을 할 거야. 잣 까는 거 좋아요. 잣 까는 일을 할 거니까 잣 잘 까야 돼. 한 번도 안 까봤는데 열심히 까볼게. 어, 우리 경험하는 거 있지. 야, 그 잣을 근데 하나하나 이빨로 깨야 돼. 그게 문제야. 아, 이렇게 해야 돼요? 한 너 라미네이터 아니잖아. 어, 안 돼. 나 생리야. 그래. 먼저 생리. 어금니로 하나하나 깨는 거야. 괜찮겠죠, 준영 씨? 네, 네. 라미네이터요? 아, 네, 제 어금니가 없어요. 앞니를 해야 돼요. 조그만 이거. 어디 어디 어디. 엄마, 어디 갔어? 저 앞니로 먹어. 뒤에 사랑니 있는데? 사랑니로 먹어. 어머. 아, 어렸을 때 때를 얻었구나. 네. 춤출 때. 사랑니는 빼고 싶지 않더라고요. 사랑니 빼고 싶지 않았는데. 어, 우리 동생 아, 그럼 뒷자리 하는데 왜 그렇게 웃어줘? 사랑니 빼고 싶지 않았더니 그렇게 재밌어. 좋아? 아 되게 아,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다 낭만, 낭만적이기도 하잖아. 준영이가 사랑니 빼고 싶지 않다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아해? 아 나도 빼지 말 거야. 실망스럽네 진짜 얘들아. 그럼 서로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면 서로 다 알겠네. 언니 딱 저희 나이 때 남자친구 많이 만나셨어요? 그때까지도 한 명만 만나고 있어. 되게 보기보다 되게 누군지 관념이 되게 좋아. 남자 많이 만나야 된다. 어? 순진한 하루 형 왔나봐요. 오케이 됐어. 됐는데? 오케이. 자 됐지. 아 이쁘다 이쁘다. 둘을 성 이렇게 할래? 아 모래도 매력적이네. 인수야 좀 빼. 아니 진짜 좋아했다니까. 아 이거 아 누나 누룩새 뭐 해서 이리 와. 그래 같이 가. 아 누나 가면 되지. 아 재밌나봐. 언니 찍어줄까? 야 가자. 가자. 이거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여기다 둬. 근데 안... 머리에 이어야 돼. 아니, 이거 쟁반을. 아... 갈 때 이게 저기 그 시기야. 아니, 저, 그, 이거 누룩을 존중하는 그 시기에 그 머리에 이어야 돼. 약간. 야, 너. 트레디셔널? 모자 페이크다, 지금. 그런... 트레디션이야? 어, 그런 거야. 뭐야? 언니, 저. 전통이에요? 어. 너 그 정도 좀. 비싼 건데, 좀. 야, 유리야. 어? 니 멤버 좀 챙겨줘.
아, 유리야, 목 깎인 거 안 보이니? 현아, 여기 미안한데 그런 거 없어. 그냥 알아서 살아야 돼. 야, 조심해. 오케이. 신발 벗어야 되나요? 그럼 그럼. 아이고. 어머, 이래서 오늘 부르기가 좀 그랬던 거야. 이게 네 거야. 아, 여기 운동화 정해져 있구나. 여기다가. 야, 여기, 야, 여기 너무 좋다, 운동. 그치, 여기 찜질방이야. 여기 자고 가야 돼. 앞에다가 일단 이거 사진. 여기 아늑하다. 자, 진짜 혜연이 먼저. 뭐 이런 거 해도 돼. 준혁. 아, 아이고, 조심하세요. 준혁, 조심하세요. 준혁 하트 혜연 뭐 이런 거 해도 돼. 아, 무슨 소리야. 아, 그 얘기하려다가 부딪혔네. 무슨 누룩 뭐래. 저는 뭔가 누룩하면 시무룩이 떠오르지만. 아, 시무룩 귀엽다. 그러면 돈, 그래. 돈 시누룩. 시무룩 하지 말라고. 효 돈 시누룩. 너 그거 쓰고 밑에 거 내가 쓸게. 아, 효, 예, 네, 3번. 맞습니다. 효, 좋아. 시무룩 하지 말라고. 업대라고. 효, 돈, 시무룩. 아, 저 뭐, 그냥 아무나 쓰면 돼? 그럼, 어. 아, 천천히 써, 천천히. 좀 더 시선 떠올릴 때 써. 영누룩해. 느낌 하나도 없어. 왜 젊은 누룩이지, 젊은 누룩. 아, 살아있는 누룩. 좋다. 아, 그런 뜻이에요? 어. 18년 12월 5일. 어. 깔끔해, 우리 누룩. 어, 깔끔해. 이게 봐, 이건 내 거야. 누룩의 이유. 자, 가자.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번에 맛볼게요. 아, 어린이가 놀아주는 게 좀 힘드네. 아, 긴팔이요. 저럴 때가 있었지. 늘 푸른 소나무 같을 줄 알았지. 잘 나와봐. 진심이 잘 나와봐.